차량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어서 리콜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. 이번엔 브레이크 문제가 아니라 제어 장치가 고장나 제동이 안 된 겁니다. 유수환 기자입니다. 지난주 경기도 수원에 사는 현호석 씨는 출근길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. 주행 중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먹통이 된 겁니다. 앞차가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스마트 센서가 동작이 삐삐 거리면서 배터리 점검하라고 램프가 뜨더라고요. 브레이크를 좀 잡았죠. 잡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하나도 안 먹어요. 그래서 이제 당황해갖고 아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. 다행히 속도는 시속 50에서 60km 정도였습니다. 앞차가 쭉 빠져나가서 망정이지 시동을 꺼서 다 시키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요. 기아가 안 들어가요. 악셀에다도 뭐 안 되고 시동을 끄고 키고를 반복을 한 10번 정도 했어요. 사고가 났던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.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은 속도가 멈춰들자 가까스로 이곳 4차로까지 넘어와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. 현대차 수원사업소 확인 결과 ECU라는 제어장치, 즉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가 고장났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ECU가 있어요. 컴퓨터죠. 제어해주는 모든 쪽에서 지금 이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잠궈버렸던 거예요. 현 씨는 지난 12월 이미 브레이크 리콜을 받았는데 제어 장치 문제로 또 브레이크가 먹통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 두 달 전에 브레이크에 뭘 조정하는 게 있었나 봐요. 그 리콜을 한 상태예요.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너무 놀래갖고 가슴도 뛰고 다리도 후르르. 전문가들은 한 번의 고장 사례로 볼 게 아니라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이런 거를 그냥 회사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면 메이크에서 그런 차를 수거해다가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원인 분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. SBS 유수환입니다.